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괴 김정은을 거론하며 대한민국에 기생하고 있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지 못하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기가 어렵다라며 사실상 더불어공산당, 민주당 또한 문재인 주사파 세력들을 공산 전체주의 세력,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을 했죠.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내년 총선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인 민주당 세력들과 자유민주주의 세력, 국민의힘과의 대전쟁이라는 것을 대통령이 역설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 충격 근황, 민주당 총선 후보 33%가 전과자, 이재명의 전과 사범은 저리 가라, 전과 7범도 있다라는 충격적인 소식,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33%가 전과자, 2년 연속 음주운전 후 무면허 전력도, 검증 통과 민주당 211명 중 71명 해당, 국가보안법, 집시법 상당수지만 음주운전 19명, 이재명 당대표 전과 사범에 전과 7범도 출마,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10명 중 3명꼴로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 시국 사건 연루자가 많지만 음주운전 전과자도 19명에 달했습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한 민주당 총선 후보들의 이 충격 근황이 말해주는 것은 바로 민주당의 내년 총선이 앞날이 밝지 않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명부를 세계일보가 분석한 결과 이날까지 민주당 내년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211명 중 71명, 33%, 71명이 전과자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조직국은 지난 11일부터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검증을 통과한 이들에게 선관위 예비후보로 등록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을 마친 민주당 예비후보들 대부분이 검증을 통과한 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최대 전과자는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충재 전 공무원 노조 위원장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위반 4건 등 총 7건의 전과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충재 전남 순천의 총선 후보로 등록한 이충재 후보는 전과 7범이었습니다. 경기 화성갑 출마 의사를 밝힌 백강욱 화성서부발전소 발전연구소 대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위반 3건에 조세범 처벌법으로 벌금 700만 원까지 전과가 4건 있었습니다. 전북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예비후보 민주당 정희균 씨는 상해 벌금 100만 원, 음주운전 10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200만 원의 전과가 있었습니다.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예비후보 이재한 씨는 산업안전보건법 벌금 400만 원, 방문판매법 위반 1000만 원, 공직선거법 위반 250만 원 등 각각 3건의 전과가 있었습니다.
경기 안성 예비 후보로 등록한 윤종근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무수석은 음주 운전 및 위험 운전 치사 상해죄로 2011년 벌금 700만 원을 낸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종근 전 수석은 2020년 안성시장 재선거 당시 300m가량 운전을 했고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와 부딪혔고 그 택시가 앞에 있던 택시와 부딪혀 전치 2주 2명, 전치 3주 2명 진단이 나온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전 유성을 민주당 김정기현 후보는 200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이듬해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또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자입니다. 경기 화성을 민주당 예비후보 서철모 전 화성시장은 199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5년 야간 공동 폭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낸 바가 있는 전과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서가번 전 위원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2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전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 사건 관련자 대부분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전과로 대부분 사면 복권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검증 과정에서도 충분히 감안한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습니다. 정의찬 이재명 당대표 특별보좌역으로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정의찬 특보는 과거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된 것이 논란이 돼 적격 판정이 번복됐습니다. 정의찬 특보는 선관위에 상해치사, 변사자 검시 방해, 집시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벌금 200만 원과 징역 5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2021년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라고 신고했습니다. 정의찬 특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신의 적격 판단 번복에 대해 의의신청 절차를 밟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 내년 총선 예비 후보들의 이 충격 근황이 무엇을 말해주겠나라며 민주당 내년 총선 예비 후보 33%가 전과자, 이재명 당대표는 전과 4범, 전과 7범까지 민주당 내년 총선 예비 후보로 등장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당의 범죄 집단임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라고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을 박살냈습니다. 이 소식은 현재 국민의힘 커뮤니티와 또 다른 2030 커뮤니티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재명 전과 4범 정당 민주당 하다하다 전과 7범까지 민주당 내년 총선 예비 후보 33%가 전과자, 전과자 정당답다라는 네티즌들의 질타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이런 소식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내년도에 정신 바짝 차려서 저 더불어
공산당, 더불어 범죄당을 박살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좀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열차게 가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